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성경 384페이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멘. 이따가 또 한번 인사 나누실 텐데요.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했을 때 우리 권사님 네 분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불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주가 일하시네 그거 찬양을 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불이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해도 그렇게 큰 소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소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려 거기서 불이 확 오더라고요. 그 찬양에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주엘님 오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빅토리아님이 기도하실 때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 뒤에 있는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김겸손 청년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데 하늘에서 불이 어마어마하게 또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전 처음입니다. 겸손 청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쏟아진 것은 난생 처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멀리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뭐 이따가 제가 이제 저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가운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님 성도님들의 삶의 세계적인 영권이고 물건 열매 맺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것도 지금도 또 올라갑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한번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대표 기도 내가 거기서 한번 듣는 거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지금 현재 불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계적인 이거는 뭐냐면 세계적인 영권 인권 물권의 불이에요. 예.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센 겁니다. 아멘. 예. 근데 더 강력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있는 그 영을 받을 때 놀랍게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셉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성령과 불러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강력하게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기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을 뭘로 말씀을 전할까 그랬더니만 신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신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신의 성품의 1단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서 가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인데 이 신의 성품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덟 가지인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신의 성품의 1단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 믿음의 이게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에 또 지식을 더하고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믿음의 덕에 지식에 인내를 더하고 믿음의 덕에 지식에 경건을 더하고 그다음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고 이게 하나로 다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덕이 이 신의 성품이 평생 동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열매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오면 이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니까 이 성품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먼저 믿음의 단계를 살펴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바닷가에 이제 조개들이 있습니다. 그 조개들이 있는데요. 고기를 막대기로 팡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조개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개가 막대기를 치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조개가 뚝 떨어지니까 그 옆에 있는 안 붙어 있는 조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떨어지려고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그 다위에 꽉 붙을 겁니다. 때려도 안 떨어지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바위 그러니까 조개는 무엇을 믿냐면은 이 바위를 믿는 겁니다. 이 바위를 믿는데 이 바위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지켜줄 바위 대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많이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라는 이웃들은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좀 더 부족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그 자녀들이 신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남들이 볼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 아버지가 신뢰하는 것, 그것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부족해도 뭐예요? 왜 신뢰합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전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님들도 다 뭐냐면은 부족한 모든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사랑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는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예. 또 아주 유명한 의사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요, 그 아내가 걸린 병을 그 병을 잘 고치는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자기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걸 알고 그 아내가 자기가 그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도 뭐냐면은 진료를 받고 수술이나 뭐나 편안하게 누워있고 안정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많은 걸 공부했고 많은 걸 고쳤습니다. 그래서 맡길 때에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이 여덟 가지의 성품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인데요. 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사랑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건 뭐냐면 신실성, 신뢰성, 엄숙한 약속, 서약, 증거, 보증, 확신,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신뢰성, 그 다음에 신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두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에 지금 성령께서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현상들에서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의 하모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말씀 부으시고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요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냐면 그 의는 칼날 같습니다. 완전히 자릅니다. 예, 딱하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칼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이 아주 기준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같았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약 말씀에는 딱하니 자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의가 바로 칼날 같고 여기에서 의와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딱 잘라놓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딱 잘라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그 찬양을 하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인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야 될 과정이 있죠. 그게 뭐라고? 인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인인데요. 이 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율법 속에도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 깔려 있는데 바로 예,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에 율법은 항상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자비를 베풀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율법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에 가가지고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인 것이죠.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 드디어 의와 인과 신이잖아요. 신, 믿음에 대해서 말할 차례입니다. 이건 믿음인데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진실하라 이거. 진실하라. 진실하라. 예. 의와 인과 신인데 의를 행할 때도 진실하고 인을 행할 때 사랑을 할 때도 진실하고 여기에 보면 앞에서도 뭐 헌금 드리고 뭐 할 때도 진실하라. 모든 것 안에서 가식적이고 보이려고 하자고 외식하고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한 가운데 진실하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 신실성을 가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와 인과 신 바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중에서는 이 신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어제 그 겸손 청년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수요 추수감사. 제 일생의 수요 추수감사 제일 처음 들어봅니다. 예, 수요 추수감사를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형성은 이제 지구상에 처음인 걸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 시장 가가지고 과일하고 채소를 좀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그 시장이 조금 쌉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좀 약간 이렇게 부족하고 좀 작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건너가다 저 위까지 갔습니다. 저기까지 가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그 과일가에 갔더니만 앞에도 보니까 또 자잘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잘한 게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다는데 쭉 보니까 저기에 한 과일이 6개인가 7개인가 들어있는데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귤같이 생겼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야 이 귤을 생각할 때는 15,000원이면 조막기면 굉장히 비싸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딱 저기서 그런데 저게 좀 괜찮다 이래서 여기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우리 탁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야 저거
저거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저거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저거를 갖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는 귤을 생각하고 15,000원이라는 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비싼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이니까 너무나도 크게 마음에 적어 주십시오. 아 적어 달라고 적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포도도 보니까 뭐 저기 예,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게 샤인 머스킷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좀 약간 안 좋은 것들이래. 그래서 최고로 좋은 걸 해가지고 또 고르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과를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받으시는 건데 근데 갔다가 다시 이게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사과가 좀 약간 두 개가 전차는 거예요. 아 이래서 안 받으셨나 해서 바꿔왔습니다. 근데 바꿔와도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화분을 이게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밑에다 깔고 그리고 그릇을 했습니다.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뭐 한 시간 정도 걸린 거예요. 거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눕고 뭐 어떻게 하고서 해서 위에 거를 다 완성했습니다. 위에 걸 완성했는데 위에 거 완성할 쯤 되면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과일이 몇 개 남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 밑에다가 과일 하나 딱 놨어요.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딱 넣으니까 갑자기 거기서부터 딱 하늘에 불이 퉁 내려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막 딱딱딱 놓고 맨 마지막에 딱 그러니까 불이 확 내려옵니다. 와 할렐루야. 이게 지금 이제 남들이 볼 때는 큰 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받으신 이게 지금 이제 그 적이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럼 뭘 또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있다가 보니까는 뭐가 생각나 비피더스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비피더스 밑에다 쪼르륵 했어요. 근데 막 쪼르륵 한 때마다 불이 막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계속 더 불을 지금 내려주고 계세요. 예 할렐루야. 예, 이것을 제가 그냥 무슨 그냥 말하고 뭐 쇼한다 생각하지 말고 이 불을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사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더니만 불이 더 세게 내린 거예요. 막 확 세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지다. 그러면서 예, 성도님들 결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복이, 축복이. 그래서 불이 확 땡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예. 알고 보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 예.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 있잖아요. 예. 그 농사하는 자였는데 농산물 해가지고 해서 드려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보면 농산물 그 저기 과일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다 받으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하냐, 그 중심이 어떠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불로 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스러워가지고 저기 무릎을 그 꿇고서 그 다음에 고개를 갖다가 땅에다 하고서 아이고 야 우리 예 저기 뭐야 겸손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겸손청년한테 세상에 나가서 우상숭배 때 절을 하면 안 되지만 주님께는 절을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앞에 큰 절 올리자. 그러고 한 다음에 머리를 숙여서 그래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굉장한 행복이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기쁜 것이지. 그렇죠? 예, 많은 것 있어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그만이고요. 이 작은 것, 이런 것도 있는데도 그걸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어요. 진짜 주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한다 올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의와인과 신,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믿음은 진실함을 동반해야 돼요. 신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지어다. 예, 온라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더 크게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피스티스는 신뢰 확신,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믿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의 주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은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여기에 보니까 예,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로 다져진 신앙이 여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계 각처로 퍼져가야 됩니다. 시대 형성이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톡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단톡방에 성령의 불을 보냅니다. 성령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대 형성 채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령의 불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시대 형성 채널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게 온라인에 떠 있고 보이는 형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영이 세집니다. 여러분 시대 형성을 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기도할 때 영이 세져요.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리밍을 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대 형성 채널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형성 채널이 조금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리에 뭘 주셨는데 일반적인 것도 갑자기 허락을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자꾸 같이 함으로 해서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퍼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그 많은 것 가운데 수많은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라의 태와 같고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의 몸과 같이 백세나 되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왜냐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없던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까지 선포하면 그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것을 선포하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두 번째 불을 주셨는데요. 바로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지금도 또 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서 백부장의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보다 더 좋은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설교 가운데서 이 유일하게 이 지금에도 이 대목에서 굉장히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시대 영성의 전체적인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인을 고쳐달라는데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예,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아멘. 예, 그리고 오도가도 못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묶여있고 오도가도 못하고 또 나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고치신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런 거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지병 고쳐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그때부터 더 많은 열매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가지고 그리고 의사들에게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내 있는 손해봤던 그 모든 것들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에 너를 구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눈, 육체적인 눈, 그 다음에 영혼의 눈 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요즘에 불이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영혼의 눈을 뜨는 방법을 예, 있는데 우리는 보고서 영혼의 눈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래에 가가지고 저도 영혼의 눈을 굉장히 보는 거 가끔 이제 환상을 보긴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비밀 키포인트를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영혼을 볼 수 있는 방법이요. 할렐루야. 이 개복막도 대단히 막 엄청난 얘기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천사가 있는 것을 믿고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내 삶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믿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이 더 완전해야 돼요. 그 믿음을 완전하게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영안에 있는 것 같은데 책 가운데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의 눈이 안 좋은 것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띄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눈이 고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우리들의 있는 모든 환란 가운데 있어요. 그 환란이 어떻게 돼요? 잠잠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환란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네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누가 순종합니까? 아무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 명한들 그 바람과 물이 순종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명하시며 순종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있다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환란이 바람이 잠잠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식과 동의와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믿습니다고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니까 무엇이 생기냐면 지식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테이프도 듣고 뭐도 하면서 자꾸 뭐가 되게 되냐면 지식이 생깁니다. 믿음의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얻어야 돼요. 무엇 얻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이 생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토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입니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려면 내가 그래서 긍정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진실하다고 동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합니다. 이러한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는 것, 복음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구속자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이 되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류의 구속자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왕 중에 왕이시고. 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그 단계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그게 바로 믿음의 단계 가운데 더 한층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의 소망을 두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신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성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믿음이 아니라 뭐냐면은 아주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그것을 긍정하고 동의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나는 신뢰한단 말이에요.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걸 신뢰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알고 보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것은 추수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추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덕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그리고 절제입니다. 그리고 인내입니다. 그리고 경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뭐냐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덮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셔가지고 믿음의 단계에서 풍성한 열매 맺으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